안녕하세요. 오늘은 톡 쏘는 맛, 구수한 맛으로 하얀 열무 백김치 야물딱지게 만들어 볼게요. 하얀 열무 백김치, 즉 자박한 국물로 익힌 열무김치는 박스 열무인 길이가 짧은 여린 열무가 제격입니다. 여린 열무인 만큼 다듬을 것이 하나 없습니다. 쬐끄맣게 달려있는 무는 껍질을 박박 긁어내고 열무 숱이 있는 것은 4등분, 열무 숱이 작은 것은 2등분으로 쪼개줍니다. 이때 열무 길이는 취향에 맞게 잘라주되 길이가 짧은 여린 열무는 그대로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다듬은 열무는 깨끗하면 1번 씻어주고 흙이 많으면 2번 씻어줍니다. 이어 절임 물을 만들어줍니다. 물 15컵 3000ml에 천일염 3컵 600ml를 붓고 천일염을 완전히 녹여줍니다. 이어 썰어놓은 열무를 차곡차곡 절임물에 담궈 소금물을 묻혀준 후 총 30분간 절임을 하며 15분에 한 번 위아래로 뒤집어주어 골고루 절임이 되도록 해줍니다. 열무 절임이 되는 동안 익히 알고 있는 밀가루보다 더 구수하게 발효가 된다는 감자 2개 300g을 썰어주고 익혀준 후 잘 익은 감자는 그릇에 덜어내어 식혀둡니다. 절임 15분이 지난 열무는 골고루 절임이 되도록 위아래로 뒤집어주고 다시 15분을 절임한 후 물에 두 번 헹구어주고 체에 받쳐 20분간 물기를 빼줍니다. 모든 김치는 물빠짐을 잘해야 김치 양념의 농도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김치 국물 양념이 될 채소는 믹서기에 갈기 쉽도록 잘게 썰어줍니다. 이번 열무김치의 맛을 좌지우지할 청양고추 20개는 매우면 어쩌나 하겠지만 숙성이 되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톡 쏘는 맛과 시원한 맛으로 걱정 안 해도 좋습니다. 이어 김치 고명 쪽파 200g은 3등분으로 길쭉하게 썰어주고 색감 살려주고 달큰한 맛이 있는 홍고추 5개는 어슷썰기입니다. 믹서기에 갈아줄 재료 청양고추, 마늘, 생강, 새우젓을 믹서기에 넣고 익혀서 식혀둔 감자도 함께 넣은 후 생수 2컵 400ml를 부어 갈아줍니다. 열무김치 국물 양념을 합니다. 믹서기에 갈아준 양념을 볼에 쏟고 생수 15컵 3000ml를 부어 섞어준 후 단맛을 내줄 미끈거림이 없는 설탕보다는 뉴슈가 1/3 티스푼과 간을 맞춰줄 천일염 5큰술을 넣고 충분히 저어 국물 간을 기호에 맞게 맞춥니다. 항상 단맛 짠맛은 내 입맛에 맞춥니다. 김치 국물 양념이 완성되었으면 김치통을 준비하고 물기 쫙 빼준 열무를 펼쳐준 후 썰어놓은 고명 쪽파와 홍고추를 올려주고 만들어놓은 김치 국물 양념을 부어줍니다. 다시 열무, 쪽파, 홍고추, 김치 국물 양념을 반복합니다. 이때 김치인데 국물이 넉넉하다 싶지만 열무가 국물에 자박하게 잠겨야 시원하게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김치통에 완벽하게 열무를 담았으면 꾹꾹 눌러주고 마지막으로 3시간 후 위아래로 열무 위치를 뒤집어주면 이것이 봄김치, 여름김치인가 보다 라고 감탄하는 열무 백김치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